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경기도는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을 연구하는 창업기업 리플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혼합 플라스틱을 분해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 균소화조를 개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경기도 융합기술원의 도움으로 투자를 유치했고 앞으로 5년 이내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특허 보호랑 그다음에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자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윤기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선 중국 특허와 유럽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두 건의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경기도와 차세대 융합기술원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가진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창업 교육부터 멘토링, 투자 연계 네트워킹, 창업 공간까지 지원합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은 올해 5년째로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 등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간 매출액은 44억 원 이상, 투자 유치는 25억 원, 일자리 창출 618명 등 매해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사업 지원 기간 후에도 지속적인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는 총 6억 5천만 원을 들여 35개 창업팀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